이미 우리가 딜리트라든가 애드를 다 구현했으니까 에디터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는 에디트, 그리고 더블 클릭했을 때는 딜리트 되겠죠. 에디트 스튜단 됐어. 하나 처리해주면 되겠죠. 요 녀석을 이제 TS 파일에 임플멘테이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클릭할 때 딜리트와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보내줘야겠죠. 아규먼트입니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지금 에디터를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달리 설명할 게 없습니다. 스튜던트 다큐멘트 아이디 받은 거죠. 받은 것을 여기다 넣어주고 또 넘버 받은 건 넣어주고 하는데 스튜던트를 받는 게 뭘까요? 바로 보면 되겠죠.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불러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복남이라고 있죠? 김복남. 김복남이 원더우먼입니다. 그죠? 그러면 스튜던트 오브젝트가 김복남 아이디 원더우먼 김복남 넘버 3 되어 있잖아요. 바로 표시되죠. 위에 원더우먼 3 김복남. 그리고 꽂혀주고 싶으면 여기다 2에서 스버밋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2번 받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원더우먼 김복남 넘버 2 되어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복남을 1번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서브미트 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1번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앱에서도 1번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간단한 과제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 과제인데 지금 원더우먼을 우리가 수정하는 사이에 이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더우먼 2로 하겠습니다. 서브미트 하면 그러면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 또 만들어져 버려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의도한 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disable property 쓸 수가 있죠. 인풋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disable 어디 있나요? true 해주면 됩니다. HTML에서 여기 document id 여기다 disable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disable를 넣게 되면은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 add 버튼을 쓸 때도 정상적인 add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disable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정할 때만 disable 되게끔 요거 지금 두 개네. 하나 더블 클릭하면 하나 없어지죠. 수정할 때만 요 녀석을 disable 되게끔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김복남을 클릭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좋지만 밑에가 열리면서 밑에서 에디트 창이 그러니까 김복남과 엘렌 머스크 사이의 창이 조그마하게 열리게끔 그거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